이 아로마테라피의 시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은 성장세인 거죠. 하락세가 아니에요. 성장세예요. 누구나 아로마테라피 사업을 하기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로마테라피 협회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50명이 넘는 강사님들을 통해서 제자가 양성이 되고요. 교육을 들은 많은 분들이 아로마테라피를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 아로마테라피의 시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아로마테라피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더 많기 때문이겠죠. 앞으로 아로마테라피를 경험하실 분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은 성장세인 거죠. 하락세가 아니에요. 성장세예요. 누구나 아로마테라피 사업을 하기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로마테라피 사업은 모르면 못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고 제가 열심히 강의하고 또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 유튜브를 아로마티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이 너무 많고 교육 중에 잘못된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사례들을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제 아로마티브를 좀더 열심히 들으시고 제가 인강을 하는 인터넷 교육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아로마테라피 교육만 해요. 그 비아카데미에서 교육을 좀 이수해 주시고 지금은 아로마 상담사 과정을 줌으로 실시간으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아로마테라피 강의를 해왔고요. 많은 제자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아로마테라피 그 제조회사를 설립하게 됐는데요. 유통회사를 설립했을 때는 OEM으로 생산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급받는 것이 일정 조율이 안 되고 저희가 마음대로 생산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공장을 이제 설립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제조 공장을 설립하게 돼서 거기서 생산하게 됐는데 또 하나 문제점이 이제 생겼습니다. 거래하는 전 세계의 원료를 공급받는 거래처에서 동일한 등급의 에센셜 오일을 안 보내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센셜 오일을 더 이상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반품을 하는 거죠. 그쪽에서는 왜 반품했느냐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원하는 등급의 에센셜 오일이 아니면 다 품절을 걸어요. 판매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공장에서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품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처를 찾아가야 되겠구나. 이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거래처와 농장을 방문하는 아로마 기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공장이나 거래처에 농장에 방문하면 그 담당자와 대표님에게 꼭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저를 속이지 말아주세요. 동일한 등급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여기를 방문한 이유는 싸게 달라고 온게 아닙니다. 에센셜 오일을 보낼 때 동일한 등급, 최고 등급의 에센셜 오일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 동일한 얘기를 세번 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에센셜 오일을 제가 쓸 거고, 가족들이 쓸 거고, 저희 제자님들이 쓸 거고, 고객님들이 쓸 거고, 여러분들이 쓸 거기 때문에 이 에센셜 오일의 등급이 낮거나 섞음질이 되거나 제가 원하는 등급이 아닐 경우에는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향수, 방향제. 그냥 향이기 때문입니다. 약효는 전혀 없습니다. 향기가 난다고 아로마테라피는 아니거든요. 향기는 향수가 될 수도 있고 향료가 될 수도 있고 아로마테라피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기법은 바로 입욕을 하거나 피부에 바르거나 또는 향기를 맡거나 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등급을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로마 기행을 하기 전에는 품절이 정말 많았는데요. 아로마 기행을 통해서 농장과 거래처와 공장을 방문하다 보니까 최고 등급을 저에게 속이지 않고 보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아로마테라피 한국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한 아로마테라피스트가 될수 있도록 돕도록 할게요. 저와 생각을 함께 공유해 주시고 또 댓글로 응원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저를 응원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